폼은 기생충이 훨씬 낫던 것 같아요. 청소년 이제 다 보셨겠지만 싸움만 전쟁 영화라고는 했는데 그게 대포가 날아다니고 뭐 로켓트가 날아오고 뭐 전투 씬이 이런 거가 없더라고 별로. 이거 돈 별로 안 드린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배울 거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전쟁 씬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치고받고 이러는 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치고받고 있는 걸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와 전쟁에 대한 그런 공포감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워크, 이제 오늘 제 카메라 워크를 알려드릴 건데 롱테이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롱테이크. 그러니까 카트를 끊지 않고 계속 촬영합니다. 롱테크를 잘 찍으시는 분들이 우리 감독님들 분인 것 같아요. 끊지 않고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막 찍잖아요. 그거는 롱테크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자, 롱테크는 자, 우리가 동영상 언어랑 문법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동영상 언어에 맞는 촬영 워크를 끊지 않고 1분이고 2분이고 3분이고 5분이고 막 이렇게 계속 가는 거. 끊지 않고. 그리고 카메라 동사 언어가 거기에 나와야 되고 문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찍는다고 해서 그게 카메라 워크가 아닌 거예요. 아니 카메라 워크에 롱테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롱테크가 사실은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촬영 기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서편제에서 청산도에서 진도아리랑 부를 때 전곡 다 나올 때까지 그냥 카메라가 계속 가. 끊지 않고 그냥 자기 현장에 있는 것 같이, 현장에 있는 것 같이 했던 그런 게 좀 대표적이고.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림을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전쟁터예요. 이 사람이 카메라 앞쪽으로 계속 오는 거야, 카메라 앞쪽으로. 그럼 카메라는 어떻게 해야 돼? 카메라 앞쪽으로 오면? 뒤로 오는 거야. 백을 해야지, 카메라를. 그죠? 이 사람이 오니까 계속.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에, 이 무슨 사이즈죠? 미디움 정도? 그죠? 미디움을 계속 유지해서 계속 백 스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카메라가 안 가면은 뭐가 돼요? 부딪히죠. 클로즈업. 클로즈업이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감독님들도 촬영을 할 때 내가 뭐를 이렇게 팔로우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이리 오지 않고 그냥 계속 간다. 그러면 옆으로 트래킹 촬영을 하다가 그냥 똑같은 거리를 두지 말고 카메라가 가차이 가는 거야. 클로즈업을 만들어 주는 거야. 클로즈업 만든다면 클로즈업 다음에 뭐 나올까 그랬어요? 클로즈업 다음에 뭘 나와야 돼? 뭘 나오게 해야 된다고? 풀샷이나 뭐 미디움이나 하여튼 클로즈업이 아닌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카메라가 백스텝을 해다가 이 사람이 클로즈업이 됐어. 그러면 얘가 이 카메라가 이걸 클로즈업에서 다른 앵글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얘가 움직여주면 돼. 이렇게 비틀어주면 돼.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지나가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뒷모습을 걸어서 롱샷이 되게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끊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구상을 해야 돼. 그 대신 단점이 뭐냐면 5분짜리 롱테이크인데 3분 찍고 망가졌어. 그럼 다시 찍어야 돼. 처음부터 손질을 가면서 3분 찍은 거는 그냥 없었던 거로 하고 다시. 근데 전쟁씬 같은 데서는 이게 다시 찍는 게 참 어렵잖아요. 막 폭발하고 막 이랬는데 폭발이 딱 끝났는데 그걸 다시 또 폭발시키면 폭발된 걸 또 폭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롱테크가. 하지만 어떤 깊이 있는 영상,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영상으로 또 롱테크가 최고예요.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전쟁 씬에 참호 나오고 막 폭탄 떨어지고 막 이거 이렇게 담가 들고 막 가는 사람, 앰뷸런스 지나가는 사람, 뭐 찾는 사람 이런 게 동영상 언어에 맞춰서 이렇게 다 한 번에 짜서 카메라가 워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 워크도 워크지만 주인공이 5분 동안 너는 어디 어디를 거쳐서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다 알려줘야 카메라가 이게 동선이 다 맞아서 들어가고 빠지고 또 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믿음에서 가차에 점점 오면은 뭐가 나오나 볼까요? 그렇게 촬영했다는 거예요. 흑인이 카메라 감독이 백스페이 하면서 요거를 우리는 스타디캠이라고 그래요. 스타디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타디캠이 짐벌은 들어봤죠. 짐벌. 네. 우리 가져다니는 거. 소형화된 거는 짐벌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로봇같이 사람이 가슴에다 차고 있는 거는 스타디캠이라고 그래요. 요거 무게가 한 20kg 정도 나가요. 이거 하나가. 근데 카메라가 몇 킬로 나갈까요? 10kg 정도 돼요. 네, 10kg. 30kg 정도를 가슴으로 안고 다녀야 되는 거야. 가슴으로 우리가 몸무게가 5kg만 쪄도 헉헉거리잖아요. 지나다니고 걸어다닐 때, 그죠?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힘들단 말이야. 허리 힘이 엄청, 예, 굉장히 피곤한 그런 거지만,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장비를 왜 쓸까요? 짐벌을 왜 써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영상이 그냥 흔들리긴 흔들리지만, 유연하게 보이게. 우리가 그 흔들리는 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멀미가 나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멀미가 나서 다른 사람이 촬영해온 걸 내가 편집을 못해줘. 이게 삼각대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흔들어 막 찍은 거를 편집하기 전에 일단 프리뷰를 몇 번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다가 그냥 내가 다운되어버려요. 눈이 굉장히 아프고요. 좀 이렇게 기토가 나요. 흔들리는 거.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걸 안 쓸 때는 뭘 쓸까요? 스타디캠을 안 쓸 때. 영화에서 많이 봤죠. 레일을 깔죠. 그죠? 레일을 깔고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짐벌 가지고 만약에 이런 촬영을 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사람이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 붙는데 내가 백스페이스를 할 때 뒤로 백을 워킹을 할 때는 한 사람이 허리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 여기를 잡고 이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돼. 자기 뒤에 눈이 없잖아. 계속 가는 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거리를 유지해가면서 이 사람은 모니터를 볼 거야 안 볼 거야? 원래는 여기 이 카메라 밑에 모니터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 촬영해요. 우리 뒤로 백스페이스 할 때도 지금 어느 사이즈로 찍히는지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완전히 뒤로 돌았잖아요. 앞을 보고 가잖아.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 모니터를 놓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초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 거리가 이 사람이 조금 앞으로 왔다든가 조금 뒤로 갔어. 그럼 이 초점을 어떻게 맞죠? 초점. 포커스. 자동화니까. 방송국 카메라는, 아니, 영화 카메라는 자동이 없어요. 자동. 다 수동이에요. 이 사람이 못 맞춰. 이 사람은, 샘 앤더스 감독은 그냥 데리고만 가는 거야. 그러면 포커스 맞추는 포커스 컨트롤러 맨이 따로 있어. 무선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도 모니터 하나 달고 무선으로 이게 포커스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포커스가 자동이 안 된다. 스마트폰은 그냥 다 자동이잖아요.
포커스 자동, 뭐 노출 자동, 뭐 화이트 밸런스 자동 다 자동이잖아요. 영어 카메라들은 99%가 다 있다. 수동이다. 내가 손으로 다 맞춰. 그래서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영화 촬영이잖아요. 그러면 줄자로 재요. 연기자하고 카메라까지 줄자로 재. 뭐 오피트 거기서 이제 미터를 잘 안 쓰고 있던 뭐 피트라고 그래요. 3.5피트, 뭐 3.2피트. 그리고 줄자를 딱 재면은 카메라 감독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거리를 모니터로도 보지만 3.5피트에다가 렌즈 포커스를 딱 맞춰놓는 거야. 렌즈를 맞춰놓고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여요. 야광을 이렇게 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 그럼 내가 포커스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돌려놓고 근데 포커스 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테이프 붙인 데까지 이렇게 탁 오면 쓰잖아요. 그죠? 그런까지는 감독님들이 스마트폰으로 해내니까 안 하지만 그래도 영화 현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beginning I thought this movie should be told in real time. 카메라가 주인공의 시점에서 카메라 이렇게 이제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 주변에 막 쓰러져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리얼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짐벌 스타디캠을 쓰는 거고요. 여기 이동차 깔기가 나쁘잖아. 이 둘이 평평화되면 이동차를 깐다든가. 스텝 of the journey, breathing every breath with his men felt integral. And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를 이 이걸 갖다가 지미지이라고 그래요. 지미지. 여러분들 그 영 가요 무대나 이런 데 보면 로프트팔 같은 데 있는데 카메라가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거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로프트팔이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위로 올라가면 부감이잖아. 위에서 이렇게 내리찍는 거 부감. 밑으로 내려오면 로우 앵글. 그러니까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안각. 부감에서 안각으로 바로 끊지 않고 부감에서 안각으로 바로 이렇게 샥 내려오면서 크로저까지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게 이런 지미집이에요. 여러분들은 짐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짐벌 가지고 하이 앵글 찍고 있다가 조금 가다가 얘를 샥 내려줘. 내려주면서 피사체 쪽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 그리고 세 컷의 그림을 한 컷으로 만든, 그림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이 앵글에서 아이 레벨이나 로우 앵글로 해서 크로저까지 트랙 차례까지 한 방에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짐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카트로 하든가 우리 손이 이제 짐벌이 되는 거죠. 우리 손이 스마트폰이 이게 장점이에요. 짐벌 같은 효과를 그냥 바로 낼 수 있는 스마트폰. 짐벌에 아니죠. 짐이 집에 카메라를 달고 이제 촬영을 했단 말이야. 촬영했는데 카트를 끊지 않고 카트를 끊지 않고 롱테이크 기법을 내느냐고 여기서 이 카메라를 띄워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사람이 양 옆에서 잡고서 같이 뛰어. 자, 뛰어가다가 더 이상 못 갈 때는 이런 지미집이 이렇게 앞으로 여기서 뛰었지만 얘가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카메라 앵글로는 안 보여. 이 카메라 들고 막 뛰어가다가 다시 거기다 턱 올려놔. 그리고 그때서부터 또 막 휴지집고 다녀. 이렇게 이 카메라가 들고 뛸 때 이 사람은 뛰어오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이 카메라가 들고 뛸 때 뛰어오는 거야. 근데 뛰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두 발자국 가면 얘도 두 발자국을 와야 돼. 그래야 포커스랑 사이즈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이 사람이 두 발자국 가는데 이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한 발자국밖에 안 온다. 그러면 앵글이 루즈해지는 거지. 커져버리니까. 사람이 작게 보이니까. 그런 거를 다 계산해서 나는 어떤 스피드로 달린다까지가 다 계산이 돼서 엔지가 나지 않게 뛰는 사람과 카메라 하는 사람과 이런 게 다 일치해요. 그래서 롱테이크 기법은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지금 학관받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 앞에 카메라 이 사람 앞쪽으로 이게 사람이 튀어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연출에 의해서 뭐 번호를 붙여주겠죠. 자기 이름은 못 부리니까 뭐 3번, 2번, 1번, 3번 해서 3번 뛰어, 뭐 1번 뛰어 막 이러면 걔는 더 빨리 평상시에 뛰는 것보다 더 빠르게 어느 쪽으로 붙어서 뛰어, 카메라 쪽으로 붙어서 뛰어야 돼. 그래야 이게 그림이 이게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거야. 자, 우리가 촬영할 때 카메라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피사체에 최대한 가까이 가라고 그랬죠. 그죠? 발로 찍으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 뛰어가는 사람이 자, 뛰어 그랬더니 이렇게 뛰는 게 뛰지만 카메라를 의식해서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뛰어줘야 돼. 카메라 쪽으로. 그래야 전쟁터에 그런 게 나오는 거야, 힘이. 그런 거, 사람이 뛰는다는 게. 이제 지미집이에요. 자동차에다가 달린 지미집. 같이. 그럼 이게 1시간 반짜리 영화인데 롱테이크라고 해서 1시간 반을 롱으로 찍는 건 아니고요. 길게는 뭐 한 5분 정도, 짧게는 막 1분이나 막 이렇게 해가 계속 연결되는데 편집을 아주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해서 이게 그냥 우리가 편집되지 않은 거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착시현상을 주게 촬영을 하는 거야. 그 내용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촬영할 때 이제 몇 번씩 뭐 어떤 앵글 뭐 이렇게 무슨 렌즈를 쓰고 이게 몇 번 씬에 몇 번째 롤이다 이런 거를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켜줘야 여기에 맞춰서 편집을 하는 거야. 이게 없으면은 편집점을 못 찾는 거야. 이게 카메라 한 대로 찍는 게 아니라 또 카메라 전쟁 씬 같은 경우는 카메라 여러 대로 밥씬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게 폭발이 한번 끝나면 다시 못 하기 때문에 카메라 여러 대로 해요. 지금 주인공은 일단 한 대로 하는 거죠. 1917 제목, 영화 제목, 19년도 10월 5일 날 촬영을 했다. 23번 A 미국이면 어떤 A. From the first moment I'm told. 참호 속으로 이렇게 같이 오는 사람을, 그 사람은 요게 모니터에요, 요게. 요걸 보면서 카메라가 찍힐 수 있게 이제 앞으로 가면은. Talk to Sam about the idea of it as a one-shot movie. I knew it was going to be really immersive. 요런 그림 나오는 거 뭐예요? 하이 앵글이죠. 그죠? 참호 위에서. 그래서 찍으니까 하이 앵글. 요거는 이제 영화 카메라긴 한데 이제 굉장히 소형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요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요게 어떤 느낌이 나나 테스트할 때
여러분 여기 모니터가 있잖아요. 이 사람만 볼까요? 이거는 무선으로 돼, 모니터가 무선으로 돼 있어서 뭐 카메라 감독, 조명 감독, 연출 감독, 뭐 여러 스태프들이 다 보는 거예요, 동시에. 조명 감독은 왜 봐요? 영화는 빛의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상이 잘못 나오면 조명 감독이 책임져야 돼. 그래서 촬영하다가 조명이 잘못됐다 그러면 NG 내는 거예요. 연출 감독이 오케이 해도 내가 이거 빛이 지금 뭐 이건 낮 분위기인데 뭐 밤 분위기로 뭐 영상 빛이 보여졌다든가 뭐 참호 속이었는데 참호 밖에서 세팅해 놓은 걸 뭐 그냥 썼다든가 화이트 바란스가 안 맞는다든가 이런 거를 조명 감독도 이런 모니터를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오디오 감독은 오디오 감독도 이어폰 끼고 붕 때 계속 카메라 오디오 따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듣고 현장음에 다른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출 감독이 오케이 해도 조명 이 오디오 감독이 듣고 있다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죠. 듣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바로 NG 다시 지금 잡소리 들어갔어요. 뭐 무슨 노이즈가 들어갔어요. 소음이 들어갔어요. 이거 다시 끊어줘. 이게 마이크예요, 이게 마이크. 같이 따라다 이거 마이크가 카메라 붙여갖고. Characters. 이게 마이크. 이게 펄복숭아 같은 게 왜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펄복숭아 같은 거 있는 게 윈드 스크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용이라 이제 작은 거고 바람 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촬영하다 보면 막 씩씩씩씩씩 막 삭삭삭 이런 바람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윈드스크린이 없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를 스마트폰에 껴가지고 털복숭아 같은 거를 달아서 촬영하면은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가요. 요렇게 지금 카메라 촬영하고 있는 요런 걸 찍는 걸 우리는 메이킹 필름이라고 그래요. 메이킹 필름. 메이킹.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영화를 만든다든가 뭘 만들면은 반드시 이런 메이킹 필름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콘텐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메이킹 필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내가 CF를 만들었어. CF를 만들었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봐. CF는 왜 만들어요? 물건 팔라고 만드는 거잖아, 그죠?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배우 데려다가 좋은 스튜디오에서 돈 많이 들여서 근데 안 팔려. 근데 메이킹 필름을 더 많이 봐, 사람들이. CF를 봐야 되는데 CF보다 메이킹 필름을 더 많이 봐. 자, CF는 어떻게 돼요? CF는 내가 비싼 광고료를 낸단 말이야. 방송국에다가 비싼 광고료를 내서 또 시간대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일단 해야 돼. 근데 메이킹 필름은 그런 게 아니잖아. 누가 봐요 메이킹 필름은? 소비자들이 어디서 봐요? 유튜브에서 본단 말이야. SNS 상에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거야. TV 잘 안 보잖아. 유튜브 더 많이 보잖아. 메이킹 필름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으면, 예. 실제로 우리가 수업 들여서 CF를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별로 없었는데 메이킹 필름이 막 수백만 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광고보다는 광고 아닌 광고를 예, 보려고 그래요. 광고라고 생각하면 일단 거부감이 들어. 이런 걸 메이킹 필름이라고 그러고요. 자, 메이킹 필름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찍으면 안 돼. 메이킹 필름도 영화같이 찍어야 돼. 영상 언어에 맞춰서. 이게 참호잖아. 참호인데 이게 뭐야, 이게. 철조망 같은 걸 있잖아. 어, 근데 철조망 옆에 가다 나 다칠까봐 촬영에다가 잘못해서 긁히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철조망 근처로 안 가고 엉뚱한 데서 찍으면은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영화는 아니지만 메이킹 필름이나 이런 철조망을 카메라 앞쪽으로 최대한 가짜에 근접하면은 더 행동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행동감이. 메이킹 필름에도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The film in itself is a slice of time. These two. Camera가 얼마나 무거우면 이렇게 둘이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터캄이라고 그러거든요. 연출자하고 카메라 감독하고 소통하는 무전기 같은 거예요. 야, 좀 속도가 느리다, 좀 더 빨리 가. 라고 연출 감독이 지시하면 여기 이어폰 듣고, 듣고 이제 내가 행동을 이제 움직여주는 거예요. 인터캄이라고 그래요, 인터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미안맨 깁슨. 자, 이제 참호 밖으로 나온 것 같은데, 참호 밖으로 나와서 이런 게 이제 배경이죠. 포, 대포 배경. 이 카메라 앞에, 이걸 뭐라 그러죠? 카메라 앞에 있는 거를 촬영할 때 카메라 앞에 두는 거. 전경. 전경. 영상 속에는 전경과 피사체와 배경이 반드시 들어가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미장센이라는 거라고 그랬죠. 미장센. 자, 이 대포가 여기 없다 그러면, 대포가 여기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나가는 씬이야. 여기 대포가 많이 없다 그러면, 연출 감독 분명히 대포 여기다 아마 갖다 놨을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앞에, 카메라 이렇게 슉슉슉 지나갈 때, 대포 이런 것들이 살짝살짝 보이게 전경을 주고, 피사체 두고, 배경까지 같이 움직여. 미션 to deliver a message to stop an attack. So they've got to cross into enemy territory on a race against time to deliver a message that will save 1600 lives. And the camera never ever come. 자, 메이킹 필름인데도 메이킹 필름인데도 이 천막이라는 이 전경을 쓰잖아요. 메이킹 필름이 이 사람 촬영하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서 찍을 수도 있어. 찍을 수도. 하지만 더 리얼하게 보이기 위해서 천막을 지나가는 여기서 이렇게 이 메이킹 필름 이제 천막을 전경으로 두고 이 천막과 이 천막 사이로 지금 병사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지금 카메라에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는 거를 입체감을 둬서 이렇게 촬영해 주는 실제 촬영에도 이렇게 하지만 메이킹 필름까지도 화면의 그 미적인 이런 거를 더 이제 자막이 써 있네요. 카메라는 절대 두 인물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똑같은 사이즈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이즈를. 이게 달랑하면 사이즈가 컸다 작았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 눈은 컸다 작았다를 자연스럽게 보지만, 카메라는 그걸 자연스럽게 못 본 거야. 이게
크고 작은 게 금방 표시가 나. 그래서 뛰어가는 뒤로 뛰어가는 카메라와 연기자가 뛰면서도 그 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는 거야. 2m 유지다 그러면 2m를 계속 유지해 줘요. 그러다가 카메라가 딱 섰어. 카메라 딱 섰어. 그럼 뭐가 돼요? 카메라 딱 섰어. 크로즈업이 돼. 크로즈업이 되는데, 딱 섰는데, 크로즈업이 되는데, 이번에 참호다. 그러면 이 참호에서 이쪽에서 뭐 들것 들고 누가 이렇게 지나가. 들것 들고. 참호 들것 들고 막 지나가. 그럼 이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따라가? 들것을 따라가. 들것을 카메라가 이렇게 그가 주인공이 여기 크로즈업에 딱 됐어. 그다음에 이게 지나가니까 주인공이 이제 뭐지 하고 이렇게 이제 누가 죽은 거야? 이렇게 쳐다볼 사이에 들것이 들어와서 나가면 이 카메라가 이 들것을 따라가. 그러면 그 순간에 여기서 얼굴이 어떤 사이였어요? 크로즈업 정면이었잖아. 정면이었는데 카메라 이렇게 돌아가자마자 이 사람은 이쪽으로, 들것이 있는 쪽으로 가면서 무슨 모습이 돼요? 뒷모습이 되는 거야. 뒷모습으로 미디움이 되는 거야. 카메라 끊지 않았잖아. 카메라는 뭐만 했어요? 그냥 움직이기만 해준 거야. 단가쪽으로 움직이기만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사이에 프레임 인 돼서, 프레임 인 돼서 뒷모습을 보면서 또 참호 쪽으로 막 가는 거. 그럼 카메라는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가는 거지 뭐. 따라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어. 두 갈래 길이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카메라가 쓴 게 아니라 주인공들이 섰어. 딱 섰어. 그 다음에 여기 보고 여기 보는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사이에 카메라가 이쪽으로 뛰어갈 방향으로 이렇게 샥 돌려줘.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뛰어가면 모습이 돼요? 풀샷 뒷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크로즈업, 풀샷, 미디움샷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촬영해 주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어디 위로그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여행지나 이런 데 가서 촬영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랑 같이 간 친구만, 나랑 같이 간 친구만 찍을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간 친구 이제 뭐 해는 걸 막 찍어. 찍고 있다 보니까 옆에서 뭐 솜사탕 파는 사람이 있어. 솜사탕 파는 사람이. 그 요 카메라를 솜사탕 파는 쪽으로 살짝 돌려주면은 이 친구가 어디로 갈 건지 예상하고 있어야지. 그냥 아무 때나 돌리는 게 아니라. 솜사탕 쪽에서 카메라를 샥 돌리면 이 친구가 뭐 거기서 산내든가 해서 손을 탁 내밀면은 손이 크로즈업이 됐다가 얘가 이제 자기 입쪽으로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카메라 따라가면 다시 그 사람 얼굴로 가고 그 사람 얼굴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다가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내가 바로 쫓아가지 않고 팬만 해주는 거지. 그럼 뭐가 돼요? 미디움이나 풀샷이 되겠죠. 미디움이나 풀샷. 뭐 그때 이제 같이 또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다가 뭐 친구로 야 너 잠깐 서봐. 뭐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구가 딱 쓰면은 카메라가 어떻게 돼요? 크로즈업이 되잖아 자동으로. 그럼 이 친구가 왜? 하면 또 거기서부터 또 스토리가 또 이제 나오게 하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동영상 언어랑 문법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지루하지 않게 많이 끊지 않고 그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감독님들한테 알려주는 게 피부에 닿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편집 촬영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고 내가 편집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으면은 남의 얘기도 밖에 안 들려. 남의 얘기도 밖에. 좀 이따 시간이 되면은 교실에서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베이킹 필름을 전체적으로 네? 연출 가이드하는 사람 감독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촬영 감독이 그냥 하는 거야. 아, 촬영 감독이? 그러니까 여기 메인 감독이 아니라 네. 메이킹 필름만 찍는 또 촬영 감독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스냅 사진 감독, 사진사도 따로 있고 사진하는 사람, 메이킹 필름 하는 사람 다 따로 있어요. 역할 분담이 있지. 영화 찍는 사람이 야, 다 끝난 다음에 야, 이거 메이킹 찍자 이럴 수는 없고. Get out of jail card that you have for the movie. Well, you know, we might be able to cut around this. So. 이 사람이 여기서 뛰어오니까 지니 집이 가차에 가 있다가 점점 사이즈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오면은 얘는 계속 이렇게 떨어져 주면서 일이 지나가면 이 카메라가 그대로 헤드만 이렇게 틀리면은. 멀리 가는 뒷모습이 찍히는 거죠. 여기서는 앞모습이 찍혔다가 팬을 해주면 뒷모습이 찍히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이게 불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폭발, 어떤 폭약으로 불나는 게 아니라 조명으로 불을 내는 거예요. 조명. 불이 아무리 나도 조명이 이걸 해주지, 그림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불을 어떻게 낼까? 여러분도 불 나는 장면 혹시 찍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불 꺼야죠. 불 꺼야죠. 그렇죠. 자, 실내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교실에서 불이 났어. 교실이 불이 났어. 이제 카메라로 촬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촬영하냐면요. 이 바닥이 이게 나일론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섬유질이잖아. 여기에 휘발유나 뭐가 떨어지면 얘가 어떻게 돼요? 불이 붙어버리잖아. 불이 붙지 않게 여기다 뭘 까냐면 성면을 깔아요. 성면. 아래 성면? 그 소방관들이 입는 옷 있죠. 그 성면이에요. 그 성면을 이렇게 우리 그 이부자리 깔듯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깔아놔. 이부자리 깔듯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불을 내는데 뭐 석유를 뿌려서 이렇게 하면 또 위험할 수가 있잖아. 이게 나는 분명히 이 성면에다만 떨어지게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이 흘러가지고 저리 가면 불이 어떻게 따라가겠죠? 그럼 안 되니까 LPG 가스 있잖아요. LPG 가스. LPG 가스에다가 파이프. 이게 이제 특수 효과 내는 뭐 그런 거예요. 파이프를 LPG 가스에다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 구멍 뚫고 그 성면 바닥에서 라이터 불을 붙여요. 이 불이 붙을 거야, 안 붙을 거야? 불이 붙어요. 성면 위에서 붙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가, 불이. 그냥 불만 이렇게 막 올라와. 자,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는 연소가 잘 돼야 안 돼요? 연소가 잘 되니까 무슨 색깔이 나요? 파란색이요. 파란색이 나잖아. 근데 이거는 파이프에다 구멍을 뚫어서 불을 붙인 거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야. 빨간 불이 올라와. 빨간 불도 지 멋대로 올라오는 거야, 그냥. 뭐 큰 구멍도 있고, 작은 구멍도 있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 앞에서 카메라 전경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 거를 놓고 앞에서 찍으면은, 이 안에 지금 불 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릭인데, 태울 수는 없잖아. 그죠? 태울 수는 없잖아. 불 내. 카메라 전경 앞에다가 불을 내면은 그냥 불 나는 거야. 우리가 밖에서 촬영할 때 비가 막 와. 비가 막 오는데 정말로 비 오는 날 찍을까요? 비 안 오는 날 찍을까요? 비 안 오는 날 찍는단 말이야. 비 오는 날 촬영하는 게 아니라 비 안 오는 날 찍는데 그럼 비 안 오는 날 어떻게 비 오게 찍어? 카메라 앞에서 그냥 물만 뿌려주면은 뒤까지 비 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 렌즈에서 가차이. 뭐 1m, 한 2m나 뭐 이 정도 묶고 찍으면은 전체가 다 불러요.
그럼 저쪽에는 안 젖었네? 그럼 어떡해요? 거기 적시면 돼. 살수차라는 게 있어요. 차가 와서 바닥을 딱 적셔주고, 하늘에다가 이제 이렇게 뿌려. 하늘에다 뿌리면은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쓰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 노즐이. 올라가서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거를 이제 차려요. 이럴 때 조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비 오는 거를, 비 오는 거를 조명을 이렇게 비치면은 비가 잘 안 보여요. 역광에 있을 때 반드시 비는, 카메라는, 조명기는 비의 반대쪽에서 이렇게 비춰줘야 이게 비같이 보이는 거야, 비같이. 여기서 비춰주는 거야. 여기서도 이제 비치긴 하지만 강한 빛은 반대편에서 역광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이 전체가 다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마솥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큰 이런 솥단지 같은 큰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뭐 고무 타이어나 뭐 이렇게 불연소 되는 거 그런 걸 집어넣어서 태워요. 폭탄 떨어지고 그런 것도 그래요. 중간중간에 그런 걸 다 해서 큐 하면 이제 동시에 이게 다 불이 붙게. 그리고 요런 색, 요런 걸 나타내는 거는 다 조명으로 한다. 네. 여기서 불 난 거 가지고 이렇게 네, 촬영이 되죠. 그 여기에 불이 나는 걸 이제 조명을 했잖아. 여기는 조명. 할 거 아닐까요? 여기도 한 거예요. 눈으로는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다 조명을 해요. 조명을 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시퍼렇게. 색 온도 가지고 있는 거야, 색 온도. 우리가 실내 등은 3200 칼빈이라고 그러거든요. 실내 등은. 이렇게 시퍼렇게 나오는 거는 7000 켈빈도 이상 올라가게 조명을 해서 예, 촬영을 하는 거예요. We want to take that scene out. 영화 속에 보니까 이게 바위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예, 계곡으로 뛰어내리는 그 씬이에요. 로우 앵글로 해니까, 로우 앵글로 해니까, 이거 다음에 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 하면은 물로 떨어진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아니고, 그냥 바닥, 뭐 조금 낮은 데로 떨어졌다고 하면 그냥 이 바닥에 착지하는 모습만 하면 착지하는 게 되겠죠. 물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면 높은 데서 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폼이 물로 떨어지는 폼이잖아. 여기 뛰는데 막 이러고 뛰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 슬로우로 찍어야 더 긴장감을, 긴장감을 나게 촬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카메라도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도요. 지금 촬영이 몇 피로 해줘요, 여러분들이? 감독님들이? 내 핸드폰에 몇 피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 거. 60 아닙니까, 60? 보통 30피, 보통 30피거든요. 근데 좋은 카메라는 60피가 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좋은 거는 120피까지 돼요, 120피. 그건 슬로우가 된다는 거예요. 120피로 촬영하면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120피로 촬영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걸어가는 걸 찍었는데, 편집을 내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보통 다 30피지만, 뭐 60피나, 뭐 이렇게 촬영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 뛰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슬로우 같이 돼요, 슬로우. That's not possible on this film.
the dance of the camera and the mechanics all have to be in sync with what the actor's doing. When you achieve that, it's really beautiful and exhilarating. Sometimes you have a camera being carried by an...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슬로우로 촬영된 거예요. 나는 슬로우로 촬영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30피로 했어. 근데 여러분들 편집할 때 슬로우가 될까 안 될까요? 30피로 촬영을 했어, 기본으로. 편집할 때 슬로우를 쓴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좀 화면이 트이지 않습니다. 예, 돼요. 되는데 화면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한 장 찍는 화질을 가지고 만약에 두 배속으로 낮춰줬다 그러면 두 장이 되는 거고 네 배속으로 낮춰줬다 그러면 네 장이 되는 거예요. 한 장을 네 장으로 뻥튀기 했으니까 화질이 떨어지는 거라고 해요. 근데 두 장을 한 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화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에 HDR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HDR. 두 번 찍는 거예요. 카메라가 똑같은 거를 동시에 빨리 두 번 찍어가지고 합쳐줬기 때문에 화질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사진 같은 게 우리 HDR 사진. 동영상도 마찬가지. 동영상도 내가 120p로 찍은 거를 슬로우로 하는 건 화질이 나쁘지 않은데 30p로 하는 거를 슬로우로 한다고 키네마스터에서 있어요. 그 속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슬로우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보기는 좋은데 화질이 좀 떨어진다. 내가 슬로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피를 높여줘야 돼요. 30피로 하지 말고. 오퍼레이터 hooked onto a wire. And the wire carries it across more land. It's unhooked again, that operator runs with it, then steps onto a small jeep which carries him another 400 yards and he steps off it again and goes around the corner. Being such an exterior movie, we're very dependent on the light and the weather. Because, you know, if you're running down a trench and tally around 360 degrees. 이런 거.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뛰어 카메라 앞쪽으로 뛰어왔을 때는 정면이잖아요. 그죠? 정면인데 풀샷에서 점점점점 뛰어 이 카메라는 안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점점점점 뛰어오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크로즈업이 되잖아. 크로즈업 돼서 어디로 갈까 하고 이렇게 시선을 돌릴 때 카메라가 여기를 돌려주면 이 사람이 프레임 인데서 두르면서 뒷모습으로 풀샷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촬영할 때도 이용해 보세요. This is nowhere to put a light anywhere. And because we were shooting in story order, we have to shoot in cloud to get the continuity from scene to scene. And as soon as it comes over, you've got this 5-minute window. Everyone would be like, come on, go, go, go. Go, go! So you are also in the last of dogs. It's like a piece of theater every take. Once he starts, it can't stop. If something goes wrong, you just have to keep going. Until you actually see it on a screen, you don't really realize how immersive it is and how that technique kind of draws. Camera를 찍는 카메라, 그 메이킹 필름 찍는 카메라 감독도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그냥 대충 촬영하는 뭐 막내가 찍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카메라 감독이 메이킹 필름을 촬영하는 거예요. 또 50분이 돼서 10분 찾다가